저희가 2020년도 국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해외 시장은 또 분위기가 어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새해는 암호화폐가 좀 밝아졌다고 하는데 세계 전체적으로 좀 호재가 많나요? 일단 싱가포르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그 외에는 혹시 다른... 네, 뭐 최근에 미국에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서 선정 관련 선정과 발행과 관련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래는 이제 비트 라이센스 처음에 이제 부여할 때 이렇게까지 뭐 많은 이제 토큰들을 발행하는 업체들이 생길 거라고 이제 처음에 예정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토큰을 발행하다 보니까 그와 네. 관련해서 상장과 관련된 이제 정책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금융 서비스 당국에서 그에 대한 지침을 마련을 했는데요. 먼저 토큰 리스트를 이제 업체들로 하여금 제출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상장 정책을 이제 검토를 해서 상장 정책을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당국에서는 그 상장 정책을 보고 이제 통과를 시킬 경우에는 네. 추가 토큰을 발행할 때에도 기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과는 달리 그냥 통지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약간 규제를 좀 완화한 것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상장 관련된 이제 절차들이 좀 더 간소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 뭐 상장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이제 절차를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점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 암호화폐 그에 대한 제도를 이제 바꾸고 어떻게 보면 이 그 규제를 그 낮추다 보면은 혹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정부의 정책이 네.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넣는다는 건 정부의 네네. 시각이 일단 달라졌다는 그렇죠,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아예 반대 이제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반대에 대한 기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네네.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한다라는 것 때문에 암호 자산이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만 육성할 거야. 그래서 이제 때려잡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 내 거래소들부터 뭐 다단계 판매업자들 그리고 코인을 발행하는 아까 그런 기업들을 굉장히 때려잡아가지고 이 여기서 이제 활동했던 인사들이 주요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잠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손을 댄다는 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기관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심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또 계속되는 이슈가요. 이 SC 승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승인을 거부하거나 연기를 하고 있어요. 2020년도는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SC 승인이 떨어질까요? 제가 거기 근무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냥 이거. 네, 네. 아, 뭐, 멋집니다. 이거 알면 뭐 거의 트럼프급 아닌가요? 아, 근데 어쨌든 그냥 제 진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트코인도 어쨌든 네. 자산으로 거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 시장 가격에 대한 변동을 어느 세력이 좀 담당해서 할 수 있냐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조금 유보 중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분포도가 정말 얼마나 돼 있는지 지갑만 보면 나오지만 그 지갑이 뭐 한 사람의 것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사람의 정말 것이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좀 편입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 된다 안 된다 이런 걸로 사실 뭐 투자했다가 좀 물리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한 뭐 찌라시가 외부에 그렇게 쉽게 누설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뭐 이거에 대한 거는 뭐 각자 그렇죠. 뭐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그 작년 이제 한 해 동안 아까 이제 그 우리 김영수 씨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페이스북 그 리브라였잖아요. 네, 굉장히 맞아요. 핫했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올해 초에 왠지 그 상용화를 될 네. 예정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리브라에 대한 전망은 뭐 어떻게 될 것인가요?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리브라가 엄청나게 핫했던 게 사실이고 그렇죠.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뭐 올해 초에 상용화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도 많았는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거든요. 달러와의 도전을 하는 거다. 네, 또 혹은 맞아요. 유럽 쪽에서는 우리 유로화의 그렇죠, 도전을 유로화,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전폭적으로 맞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 일반적인 제도와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발행을
하고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업들이.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회사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리브라 발행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SEC 같은 이런 증권감독관리국에서 이제 뭐 막아서면 이게 발행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벽을 넘어서려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되겠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업비트도 이제 카카오라는 이제 투자한 회사가 있다 보니 카카오뱅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업비트를 계속 이제 뭐 ICO를 한다든지 이렇게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모회사를 건들면 업비트도 조용히 숙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어쨌든 앞으로 리브라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 굉장한 네. 파급 효과가 있겠죠. 예를 들면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광고로 먹고 사는데 이 광고 토큰들은 니네 광고 회사들이 전부 리브라로 결제해.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 세계가 다 활용을 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맞아. 이걸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리브라로 결제하면 DC 이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 끝이에요. 네. 심한 게 잡아먹는 거죠.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작년에 미국 그 상하원 청문회에서 리브라가 엄청난 질타는 받았던 걸 기억하는데 네. 중국에서는 반응이 또 괜찮았어요. 그렇죠. 이 중국에서 네.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한다 말만 있는데 네. 어떻게 올해는 좀 나올까요? 뭐 정확한 건 사실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뭐 블록체인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CBDC를 발행을 해서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제 발행하겠다. 그리고 뭐 가장 먼저 발행하는 국가가 될 것 같이 이렇게 뭐 발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저우성하고 그 선진 지역에 네. 거기서 이제 DCEP라고 하는 이제 그 디지털 화폐 발행을 뭐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구조는 중앙은 인민은행에서 상업은행에게 발행을 하면 그 상업은행에서 다시 디지털 화폐를 인민들에게,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에게 이제 배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2단계 구조를 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고 뭐 연내 이런 속도라면 연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또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얘기 듣다 보니까 중국이 비트코인이랄까 밀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그렇죠. 발행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 계속 네.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약간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비트코인 시장 그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제 발행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게 막 직접적인 영향은 모르겠지만 뭐 네. 블록체인 진행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굉장히 많이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800만 원 선에서 1200만 원까지 오르고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는 사실 그렇죠.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럼 중국이 중국이고 또 우리나라 한국이잖아요. 그럼 이제 네. 그 한국은행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 은행은 이 그 디지털 화폐를 이제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 네. 같은 경우에는 그 CBDC라고 하는데 그 발행에 신중히 되게 접근하겠다는 CBDC요? CBDC. 아 예. 욕하신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아니 제일 뭔지 알고 싶어 가지고. 예. 예. 이제 알파벳이죠? 예. 예. 이렇게 CBCD. 예. CBDC. 아 DC 예. 근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초부터 발행 계획이 없다고 이제 발표를 이미 한 입장이고 네. 향후 지급 결제 시스템의 뭐 안전성 그리고 뭐 효율성 이런 걸 높이는 차원에서 CBDC를 향후 옵션 중에 그냥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네. 뭐 그런 거 봤을 때 뭐 앞으로 좀 그쪽을 도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업계에 대한 어디 사람들의 대중들의 의견이 좀 있긴 있었죠. 예. 그 한 명 뽑더라고요, 한 명. 한 명만. 어쨌거나 모집 네, 공고를 냈다라는 거는 뭔가 그쪽 방면으로 쓸 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그 이더리움 2.0이 올 초에 이제 등장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거를 네. 그것이 사실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네. 이더리움 메인넷을 통해서 발행한 여러 개의 뭐 암호화폐들 또 그리고 이 토큰 생태계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그 문제가 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번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프로젝트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중력, 제일 큰 진짜 중요한 역할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이 또 새해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의 저명 인사들이 왜 연초마다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것 같다, 뭐 이런 예측 내놓잖아요. 좀 잠시 생각해봤다가 네. 답을 한번 내놓는 걸로 할까요? 예측. 저는 예측 좀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네. 그 방송 찍으면은 네. 좀 잘 나올 거라 그렇게 예측하면 또. 막상 이제 첫 방송하고 그러고 저는 이런 보면 엄청 슬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좋은 일들 많이 생기고 이 그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면 많은 사람들도 관심도 가지고 자신감을 심어주니까 그만큼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작년처럼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도 생기고 막 사기도 생기고 막 그러면은 자신감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그 시장이 뚝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저는 전문가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사실 네. 전문적 장사를 접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틀리면 지금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지금 작년에 2019년도에 아직 터지지 않은 악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 이제 생기는 출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대형 거래소 말고 이제 나머지 특금법을 통과하지 못한 이제 중소형 거래소들이 문을 닫거나 네. 닫게 되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암호 자산들을 뭐 시장에 이제 던지겠죠, 매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일시적으로 하락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도덕적인 해이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그렇죠, 그렇죠. 안 좋은 뉴스들이 맞아, 퍼질 맞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렇구나.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2019년도에 코빗이 네. 신한은행에서 입금 지연제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입금을 하면 3일 뒤에나 그게 적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투자자들의 어떤 열기가 굉장히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우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기관 투자자건 신규 투자자건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어쨌든 특금법 이후에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지금 올 상반기에는 가격이 오를 만한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사실상 없고 그래서 네. 지금 이 정도 수준의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특금법 이후에는 그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뭐 등락이 되겠죠. 그런데 뭐 서수민 팀장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변화가 굉장히 심한 한 해일 거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상승 요소가 있어서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다라고 네. 한다면 뭐 1,5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충분히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거고 사실상 그런 호재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뭐 한 천만 원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만 원 뭐 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죠. 근데 반감기 이후에는 또 혹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네. 반감기 이후 이슈에는 이게 선반영됐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채굴하는 과정에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심신 단련, 마음 수양을 좀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코린이들 뿐만 아니라 샘도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처음 입문하면서 이렇게 또 MC까지 맡았는데 네네네. 어떠셨어요? 일단 이제 그 이 프로그램 코인의 라이트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 프로 시작했을 때 코인에 대한 생각이 되게 어두웠어요. 아. 예, 근데 이 코인 라이트 통해서 이제 또 많이 밝아졌거든요. 예, 물론 아직도 뭐 특금법이라든지 아직도 법이라는 게 뭐 정확히 이제 정해지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그런 거를 다 하나씩 해결하게 되고 정해지면은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 저처럼 이제 많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면서 앞으로도 이 그 암호화폐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중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배웠어요.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또 시즌 하나 또 간다면은 그러니까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아유, 저희도 시즌 1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그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관련 법규가 없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마칠 때쯤 되니까 관련 법규도 생기고 양지에 올라오는 것 같고 쌤 말대로 정말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막 뿌듯해요. 우리가 좀 일조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자화자찬도 해보면서 막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함께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정말 많은 활약해 주셨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크립토 법률사무소에 네. 어떻게 보면 주인공으로. 네. 아니, 너무 영광스럽고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암호화폐 전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는 뭐 외국엔 이런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법률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점점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사건들을 이제 좀 대중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어서 되게 뿌듯했고 근데 이제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제 표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항상 그 억눌려 있는 표정과 말투에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마실 때쯤 되니까 그렇죠. 활짝활짝 잘 웃으시는 게 반전 매력이에요. 그 사이에 개선이 됐어요. 반전 매력이에요. 네, 개선됐는데 크립토 그렇죠. 법률 사무소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 선생님이 지금 네. 엘사로 그렇게 아, 네. 네. 이렇게 다시 피어났습니다. 다시 네. 더 창피해졌어요. 우리 팀장님 어떠셨나요? 처음 아, 왜 한숨을 쉬세요? 한마디가 한숨.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좀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첫 해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나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것도 좀 이렇게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 취지와는 좀 다르게 좀 받아들이시는 저희 회원분들께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또 네. 마지막 방송에 또 김경수 팀장님과 함께 하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코인라이트 마지막 방송에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었고요. 코인라이트 이 방송 프로그램 제목처럼 저희가 여러 대중들한테 코린이들한테 이 쉬운 암호화폐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얘기 또 혹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얘기들이 잘 전파가 널리 돼서 우리 대중화에 계속해서 기여하는 그렇죠. 팍스 경제 TV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인 줄 알겠어요.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아침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대단하시네요. 네. 셀폰북까지. 네. 크립토 투데이였나요? 네, 크립토 투데이. 네. 네. 크립토 투데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희 코인라이트는 또 재정비해서 또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쉬워요. 시즌도 끝났어요. 아쉬워. 어떡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혼자 나와서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제 또 가나 시전자도 있기 때문에. 네. 코인라이트 가나 변해갖고 유튜브 혼자 하고 계시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게스트 한번 나와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한번 그렇게 갈까요? 아, 그럼요. 네, 저희 유쾌하게 웃으면서 마무리하고요. 더욱더 이렇게 재정비하고 또 재밌게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저희 이거 마지막